제가 민주당 의원들이라면 그 당시 가장 공격적인 인사가 그 기억 나십니까? 여성 가족부 장관이었어요. 여가부 장관한테 그 당시 야당 의원들이 이문재를 계속 물어봤거든요. 아마 이문재는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여성 가족부 장관의 대상으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적 여론과 눈높이를 충분하게 고려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고심이 필요한 시간이 있거든요. 문재인 총리비서관은 완전히 신집에 들어온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검찰 개혁 시절에 이미 성비 사안으로 두 번 징계 처분을 받은 장사가 있습니다. 네. 그걸 윤석열 당선자 당시에 지금 대통령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이거는? 가깝게 두었던 그 검찰 직원이었는데 네. 문제가 크다는 거죠. 네. 실을 말씀해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윤재순 비서관은 뭐 그렇게 그리고 한마디 더 지금 방송 패널에 국민의힘 쪽 공원들 나오시잖아요. 네. 가까운 또 정치평론가들 나오면 검찰의 이 검찰공화 검찰의 주요 인사 한 정책 출신의 주요 인사들이 많다는 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요. 국민의힘 당내에서 실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표심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표심 당연히 큰 표심이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안 돼도 왜냐하면 제식구 감사하게 한다. 그리고 오만과 독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표심에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면 검사를 저를 뽑아주시니까 다시 검찰 얘기하잖아요. 검찰 얘기하면 한동안 입고 있었던 검수한박이 떠오르고 검수한박 법안을 우회하게 추진했던 내용들 그 시점부터 민주당의 여론 조사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이제 한쪽 사이즈를 일반화시켜서 저는 놀라봤죠. 원도 의원도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윤재순 이 총무부장 사퇴하고 네. 국민의힘 이준석 총선 나고 명세를 발석하게 밝혀지라면 참고로 박완주 의원은 경찰의 보조가 돼가지고 네. 아마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신호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일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분야가 있죠. 경기도 김동연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주요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강영석 후보가 등장을 하면서 단일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후보하고 강영석 후보 단일화 하겠습니까? 김병민 감독은 아주 똑같스러운 주제입니다. 후보 등록이 됐잖아요. 네. 후보 등록이 이런 단일화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이게 그 모든 가능한 영역들을 엮어놔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추진이 가능할까는 고민이 드는 건데요. 네. 다만 한 가지 이유는 있어요. 서울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소 좀 느슨해 있습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박빙으로 붙어있는데 여기 이제 무소속 후보까지 나와서 만약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드는 순간 네. 대폭 결집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달리 이 투표율이 떨어지는 게 가장 걱정인데 네. 한 몇 퍼센트보다 투표율이 확 결집되면서 네. 5%에서 10% 가까이 더 많은 사람들이 결집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보시면 필요해요. 말씀드리지만 이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네. 네,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말씀하세요.